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종교인 불신자들에게 답을 줍시다. 답을 줍시다. 답을 줘야 돼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답이 없다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답이 없는 분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답이 없어요. 그냥 노력합니다. 머리 빡빡 깎고 답을 찾으려고 여러 교단들, 종교들 많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이래 헤매고 저래 헤맵니다. 답이 없으니까 A 같다, C 같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돌파리들처럼 흔들흔들해. 답이 없으니까, 결론이 안 났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믿음 있는 세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이 어디냐, 그게 뭐냐, 제자. 이 제자를 세우는 사역,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제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 영적 주자, 바로 이 제자들, 제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 제자 없어요. 교인은 있어요. 교인은 많아요. 제자 없어요. 교인과 제자 차이가 뭡니까? 교회는 그냥 혼자 교회 왔다 갔다 아무 감각 없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혼자서 그냥 왔다 갔다. 종교죠. 기독교 종교.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혼자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해가지고 답을 주며 치유해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주께로 데려온다. 이게 제자와 교인의 차이예요. 교인은 답이 없습니다. 제자는 답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사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그래서 제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24시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직접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야말로 꼭 필요한 천국 복음을 그렇게 그들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이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늘 안타까운 표현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못 깨닫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표현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오병이어 기절해 가시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베푸셨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셨어요. 사실 이 표현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교회 문만 닫으면 다 잊어버려요. 교회 문만 나가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 설교 제목, 돼지를 기억한다. 그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신기하죠?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그대로 리바이벌 그대로 실감나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하는데 범죄도시 포를 봤다면 마동석이의 그 펀치를 봤다면 말하겠지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어느 정도 말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못해요. 다 잊어버려요. 다른 건 다 어떤 사람 말했다 싹 다 기억하고 더 보태가지고 전하는데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할 말이 없어. 교회 수년 수십 년 다녔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있는 일반 교회는 없어요. 포럼입니다. 포럼. 설교를 듣고 나면 전도회끼리 식당에 가서 모였어. 오늘 강단 말씀 듣고 서로 포럼을 해. 가족들까지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포럼을 해.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강단 배서 가지고 서로 깨달은 거 느낀 거 포럼을 해. 자기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들은 은혜를 들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무슨 말을 듣고 내 입을 통해서 한마디 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안 잊어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주일 저녁에 말이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강단 메시 포럼을 그렇게 한 번만 하면요. 일주일 안 잊어버려요. 포럼 하기 위해서 준비하겠지요. 포럼 하면서 말하지요. 일주일 동안 말씀 잡고 살게. 변화가 와요, 변화. 이상하게 사람이 성품이 변하고 그 더러운 성격이 변해. 이상하게 그 나쁜 습관이 변해. 변화가 와요. 변화는 필수라 했잖아요. 안 변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대표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어. 믿음이 없어. 예수님의 강한 탄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을 향한 표현이요.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은요. 말씀과 기적을 수없이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에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언제나 자기 중심, 자기 중심적 체질에 벗어나지를 못해 나 중심이었어. 잘못 각인된 것, 그것이 견고하게 콱 뿌리 내려 있는 망대, 잘못 각인된 망대. 어리서부터 받은 그 상처, 잘못 만들어진 거, 그 인격,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각인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절대 믿음 있는 세대가 되라. 절대 믿음, 절대 믿음.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 세상을 누가 이기냐? 믿음 있는 사람 이깁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변화, 변화는 필수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아멘. 변화돼야 돼, 변화. 변화, 자꾸 변화. 아, 저 장로님 보니까 많이 변했네. 어? 저 집사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옛날로 작년보다 훨씬 그 인격이, 그분의 신앙이 정말 향기가 나네. 변화. 다시 고질적으로 변화가 안 돼요. 종교죠, 종교. 변화 안 됩니다. 변화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이 변화해 포도주로 질적 변화가 되라는데, 아니, 뭐,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매주 하는 말씀이지, 뭐. 신앙생활은요, 일신, 우일신 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날로 새롭게 변화해야 돼요. 매일 매주 변화해야 돼요. 새롭게. 변화와 성장, 이거 처음 해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지루하지요. 기대가 없지요. 설레임 없지요. 설레임 없지요. 변화가 없는데 뭐 무슨 설레임이 있습니까?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과 감격,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변화가 안 되니까. 이런 변화의 성장의 플랫폼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영계 전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믿음 있는 이 성도로 멋지게 자리매김 마시고, 복음을 현장에서 선한 영향이 펴나가는 그리스도 절대 제자들로 다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첫째로 절대 믿음 회복입니다. 14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 안을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고난과 핍박을 그렇게 넘어설 수 있도록 참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 잠깐 보여줬죠. 잠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막 내려오는 상황에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아홉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안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산에 가고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남은 아홉 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써도 제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소수무책이 그냥. 계속 발작하지, 꽝 지르지. 귀신이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 아무리 말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쫓아내야 돼. 이것을 본 서기관들이 뭐 요것들은 따라다니면서 약점을 찾아대니까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비난과 야유를 확 퍼붓습니다. 이 제자들은 변명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나오죠. 아, 예수님 오시니까 고통받고 있는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쭉 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통받는 우리 아들 데려왔는데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탄식의 말씀을 19절에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리고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께서 진단한 제자들의 문제가 뭐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야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해야지 자기 의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시험 들어요. 어느 날 내가 그래도 내가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구나.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바탕으로 실제로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본 경험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 그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왜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사용할 때는 그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제자들이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과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무능한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만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귀신 나가는 거 보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충격받아가지고 막 병자가 고침 받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 말했더니 귀신 쫓겨나갑니다. 처음으로 처음 했단 말이에요. 큰 역사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과거의 경험이에요. 과거의 경험. 우리 귀신 쫓아냈는데 뭐 과거의 경험 가지고 과거에 귀신 쫓아냈으니까 이번에 되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내가 전에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신앙 체험이요.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되고 속는 거지요. 사단에게.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신앙 안 자랍니다. 그래서요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할 때 간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장식 3장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간증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꾼들이 하고 돌아다니죠. 돈 맛을 보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두르고 떨렸어. 혹시 잘못하면 복음이 기스내니까.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사라져.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나만 남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의 경험,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 지금 영적 상태. 그게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절대 믿음, 절대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하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으켰어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병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 놀랬습니다. 이 안전병이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하, 대단하다, 놀랍다, 존경의 눈으로,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리 돼야 돼요. 왜 나를 쳐다보냐? 내가 했냐? 아멘. 아멘. 내가 했냐? 내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사라져버려야 돼. 갈비는 무덤도 없이 이렇게 했어. 아무것도 비석도 세우지 마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했냐?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도리어 송구스러울 뿐이다. 이것이요 진정한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다.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23절 말씀은요 참 과거에 유명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조은기 목사님께서 이걸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조은기 목사 톤으로 말하자 오늘도 참 존나십니다.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저도 흉내 많이 냈어요 옛날에. 할 수 있게 무슨 믿는 자. 근데 이 말씀이 이 긍정적 사고방식에 의한 그런 그 사상을 많이 심어줬죠.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상처가 많은 민족에게 한때 하나님이 종의 목사를 사용해서 이 상처, 이 부정적인 이걸 많이 치유하는 데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흉내가 아니고 실체가 돼. 실체. 믿음은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남의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순복음 교회는 종기 목사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눈 감고 있으면 종기 목사가 착각할 정도로 연습을 해가지고 거의 다 그랬어요. 부목사들이 얼마나 똑같은지. 믿음이란 것이요 무조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된다.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망했잖아요.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는, 누가 할 수 있는데. 이 적극적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 로버트 술래 목사님이 다 영향을 종기 목사 받은 거거든요. 긍정적 사고방식. 내가 거기에 가봤잖아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LA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교회 전체를 크리스탈로 만들었어요. 근데 가보면 모세 우상부터 해가지고 우상이 너무 많아. 심지어 여러분 술래 목사님 그 목사님 자체 그 형태 그대로 해서 교회 안에 다 형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 깜짝 놀라서 아니 담임 목사 형상이 그 딱 교회 옆에 딱 서 있어. 이야 이 교회 망하겠구나. 형상을 어느 감히 담임 목사 형상을 딱 자기 형상을 딱 만들어. 주여 이게 곧 망했구나. 그리고 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부도나가 망해 천직으로 넘어갔어. 긍정적 사고방식입니까? 그 영향받은 사람들 다 망했어요. 뭐가 긍정적입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는 이 말은요. 한치의 의심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요? 절대 믿음 가지라. 의심하냐 왜 그렇게 한치 의심도 하지 마라.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으라 말씀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발전소라고 하면 믿음은 전선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가 확 나오면 아무리 큰 전력이 생산된다 할지라도 전선의 크기입니다. 이 전선의 크기에 따라서 전력 송전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발전소를
많은 전기를 받고 싶으면 이 전선의 크기가 커야 돼요. 커야 됩니다. 전기 터져버려요.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 어마어마한 성리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너무 은혜로 찬양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 주려 하는데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설령하면 내 믿음의 크기가 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받으려면 이 전선이 의심하는 만큼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는 만큼, 의심하는 사람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너 못 받아. 쓰임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의심이 너무 많아. 영계 모든 성도들 절대 믿음의 망대를 다 세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두 번째로 절대 응답의 체험입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라와서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물어봅니다. 재밌는 것은 그냥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조용히 그러세요. 조용히. 조용히 물었다. 왜요? 왜 조용히 물었어요? 창피했다는 거예요. 창피해. 그만큼 창피하니까 창피해서 조용히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 속에 뭐가요? 기도가 없음을 알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맨날 기도하라면 잠이 나자고 졸고 기도를 안 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같은 장면인데 믿음이 적다, 기도 안 했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다른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믿음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 믿음이 있어야 뭐요?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기도를 안 합니다. 통빵만 집지, 간만 잡지,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말은 잘 해요. 기도 안 해요. 결과를 보시라. 열매 있는가? 열매가 없어요. 믿음과 기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막 실감나는 믿음. 얼마나 응답다 해주신다면 기도를 실감나게 하겠어요. 응답받는 기도에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흉내면 내고 말지요. 안 믿으니까. 기도해도 별 수 없다. 기도해도 뭐 응답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안 하지요. 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얼렁뚱땅 하지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잡고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니까. 같은 믿음 아니에요. 응? 전선이 같은 전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체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손길을 체험하고 싶거든. 저 같은 경우에 기도를 먼저 시작했어요. 기도를 뭐 언제 기도하냐? 밤 11시 교회 옵니다. 아무도 없어. 혼자 문 따고 들어가. 우리에게는 기도 굴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밤새도록 괌질러도 괜찮아. 누가 고소 안 해. 교회 들어가 혼자 아무도 없어. 언뜻 때는 느낌이 언제와 이제 오냐 머리가 팍 서. 혼자 캄캄한데 문 뜨고 싹 들어간대. 주님 기다렸다는 뜻이. 하루 종일 사업하고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한 시간 자고 세수하고 교회 가. 딱 단둘이에요, 단둘이. 하늘과 나와요, 단둘이. 씨름하는 겁니다, 그냥. 야곱처럼. 한 대가 부러지든지 무릎 꿇고요. 한 몇 시간 기도해 보세요.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맞죠. 출근해야 돼. 무릎을 밤새도록 꿇고 있어가지고 의자 위에 무릎 꿇고 있어요. 꿇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근해야 되는 가야 되겠는데 새벽기도 끝났는데 가야 되겠는데 다리가 움직여 가지. 다행스럽게 우리 집이 교회 바로 뒤에 붙어 있었어요. 로타리 아파트라 로타리라 붙어 벽 짚으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다리가 질질 끌면서 이거 뭐 서지를 못해서 교회 벽을 짚으면서 그때 느낌이 뭔지 아세요? 아, 야곱의 함도뼈, 부러진 함도뼈를 체험을 하는. 왜냐?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영적 선순환함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바꿔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인본주의를 씁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신본주의가 아니고 사람 중심,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눈치를 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인본주의 서지 잔머리 굴립니다. 매일 딴 생각하죠. 자기 머리 좋다고 머리 굴려 매일 생각하죠. 말씀 관계 없고 기도 관계 없고 인본주의를 서는 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머리를 많이 서지요.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적 삶에서 못 벗어나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아예 아웃사이더 밀쳐놓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 생각 내 판단. 그러니까 특징이 뭐요? 피곤하지요. 지치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요. 이런 지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머리나 굴리고 인본주의나 쓰고 사람 쳐다보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요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 불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냐 이 말은 계속 불신앙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보세요. 계속 불신앙을 뿌리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계속 불신앙 됩니다. 불신앙 응답 못 받아요. 인본주의 서는 사람이 계속 인본주의 씁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구가 누구하고 같이 노느냐 보면 알아요. 금방 영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밥이라도 먹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금방 따라갑니다. 이 부정적인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불신앙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분별도 못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에게 당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지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지요. 절대 믿음의 기도 속에 솟아나온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기도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일곱 여정의 기도,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일곱 여정의 기도를 해봐라. 언제? 아침, 낮, 밤으로 영적 리듬을 타라. 영적 리듬. 이게 뭐예요? 삼집중입니다. 집중. 영적 리듬 타세요. 그러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답이 있고 위기는 기회가 있고 갈등은 갱신하는 시간표가 삼응답의 기도다. 갱신 갱신. 우리 믿는 사람 망할 수 없어요. 매달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정만 하면 결단만 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있는 현장이요 생명 살리는 플랫폼이 돼요.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바수망대 안테나가 세팅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역이 딱 주역. 노예인데도 주인공이야. 감옥에 있는데도 주인공이야. 어디든지 상관없이 이 세 가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딱으로 승인받게 된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여러분 중심으로 현장이 정리가 딱 되게 되죠.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것을 가르쳐서 절대 응답을 체험하는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 그런 뜻이. 자, 이 응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검토할 시대에 렘넌트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돼. 어려운 거 없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지난주 주부에 다 실어줬어요. 기도 이렇게 하라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다 풀어가지고 다 그거 그대로 하라고. 지난주 주부 보시고 보고 찢어가지고 주부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핸드폰 사진 딱 찍어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핸드폰 안에 그 영적 의미를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기 위한 거지요. 기도하면 기도 읽으면서 기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그걸 기도해요. 아멘. 기도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4대 장막들을 변화하는 언약 성제 주역들로 다 세임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눈여겨볼 말씀이지. 자,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사실 이것만큼 안타까운 표현이 없지요. 문제의 해답을 달라고 찾아왔는데, 답을 달라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답을 주지 못했지요. 답을 달라 그러는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에 그야말로 문제, 꽉 차 있어요.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각종 문제 때문에 각종 문제 학생들은 공부하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게 따라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선생님 스트레스, 이거 뭐 말 못해. 뭐 돌아버려 돌아버려. 그래서 하버드가, 그래서 서울대학이, 그래서 저 카이스터가 저렇게 자살이 많은 맞아. 각종 문제 때문에 중고등부 주부 내가 다 태아부터 다 보거든요.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소년, 초년, 중등, 고등, 대학 청년을 싹 주부가 탁 줄 때면 다 올라옵니다. 쫙 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그래요.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문제가 많, 친구도 문제가 많, 이 문제가 많은데 이 영적 문제도 모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감정성이 있더라고. 그 아이는요 보배요 보배. 그 주위에 지금 답 못 찾아가 막 헤매고 있는데 주위는 답 가지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개도 받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답인데 답을 주고 싶은데 줄 수도 없고 막 이런 감정이에요. 마음속에 문제 사건 잡고 끙끙끙 밤잠 못 자고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답을 주시라네. 제가 볼 때 대통령부터 답이 없어요. 김 여사 답이 없어요. 왜 헤매는 거예요 계속? 정치인도 오락가락 눈치 보고 이재명이 눈치 보고 답이 없어요. 답이. 정치인들 보세요. 이 경제인들 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보라고요. 답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없다니까 여러분 말고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 불신자 답을 주자고 인사를 시켰어요. 답 없다니까요. 이게 한국교회 세계의 현실이에요. 교회 가도 답 안 줘요. 답 없어요. 정확한 답을 못 줘요. 교회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가는 동안에 3단체 모든 종교단체 모든 이단들이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문화와 산업을 장악하고 내필인 무상 문화를 지금 완전히 심고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에 BTS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BTS 이 속해 있잖아요. 엔터테이너 그룹 하이브. 이 하이브의 이 경영권 분쟁 과정 속에
드러난 연관된 단월드, 단월드와 연관되었다. 1만만 받아 퍼졌잖아요. 이 단월드와 이 하이브 적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그건 부인하고 있는데, BTS 멤버 7명 중에서 6명이 단월드 교주, 이성은 씨가 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졸업생들이요.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 이 이성은 씨는 단월드 교주예요. 단월드는 뭐 하는 것이냐? 명상이요, 명상. 이 명상을 딱 하는데, 이 명상하면 어떻게 오느냐? 나중에 영적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확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이들은 명상입니다, 명상. 그래서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현장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영적 재앙 기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재앙 기대. 지금 현장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외에는 다 답이 없습니다. 막 교회를 다니든, 무슨 종교를 다니든, 상관없이 현장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답이에요. 오늘부터 당신이 내가 설명한 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부르고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기대해봐라. 싹 영적 문제 치유된다. 오직 그리스도에는 답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삼오직의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줘야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성공을 했든지 무슨 잘 나가는 사람 상관없어. 김호중이가 우리 멤버였어요. 내가 독일 갔을 때 독일 그 교회 우리가 우리 멤버 우리 교단에서 보내가 유학까지 보냈어. 그때 유학까지 가난한 놈을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렘넌트라고 제자 세우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세상 말로 그렇게 해줬어. 우리 앞에서 사냥부를 이놈이 성공을 하더니 사라져 버렸어. 참 안타깝지요. 지금은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방에 간다니까 한 방에. 뭐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근데 한 방에 간다니까요. 불신자는 상관없어. 구원 받은데 마귀 자식인데 그 뭘로 그 하나님 신경 안 써요? 구원 받아놔요. 받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선민 누가 뽑아 달라 했습니까? 선민 말 안 들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한 불신자보다 불행한 거예요. 그 아셔야 됩니다. 아니 믿는 사람인데 왜 이랬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불신자부터 못하다니까요. 불신자 종도로 타고 불신자의 조롱거리 된단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발표뿌려 발표. 예수님 말씀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자녀가 맛을 잃어버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생애 최고의 해답 가지고 유일성의 보험 가지고 성경적 치유를 익히는 정인 절대 믿음 가진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믿음 있는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저 종교인들, 저 불신자들, 저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 많은 렘넌트들에게, 저 많은 이웃들에게 이 간단한 답을 주므로 해야 사람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